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 아시아 유소년 축구 축제 아이돌 축구팀과 전 국가대표 선수들과 아이돌 축구팀 친선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여기는 인천 송도 스포츠파크입니다. 저는 캐스터를 맡은 장성규 아나운서고요. 양옆에 우리 해설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저는요, 이 무면허 해설을 꽤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도 역시 무면허답게 재미 위주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중계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윤 위원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K리그에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아하. 이게 자, 스스로. 네. 네네. 자,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또 축구를 통해서 우리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멋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축구 중계가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걱정이고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나운서가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좀 재미난 그림 위주로 가벼운 네. 터치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 다 터치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무래도 전 국가대표 선수들 아주 노련하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을 안 했어요. 그렇죠.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안 했고 네. 지금 방치한 상태고요. 네. 사실 오늘 저 아이돌이죠. 우리 저 선수들은 최근에 저 이상윤 씨하고 또 풋살 중계를 또 같이 했거든요. 그때 선수들이 지금 대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오늘 저 전 국가대표팀이 매우 어려운 경기. 내가 전문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돌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몸이 풀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 풀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 종합 스포츠 파크입니다. 네,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지금? 아, 일단 저 선수 저 헤커의 스타팅 멤버가 네네. 우리 FC맨은 일찌감치 지금 정리가 돼서 네. 제일 먼저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전 국가대표팀은 아직 엔트리가 네네. 아직 저희한테 안 온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거야, 이거? 서로 없어요. 서로 네가 나가라. 아, 나 피곤하다. 난 오늘 힘들다. 개천절이니까 네. 쉬고 싶다. 지금,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에 깜짝 놀랄 만한 선수 두세 명이 들음 좀 더 왔어요. 그렇죠. 저도 히든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히든 카드가 네. 김남일 선수, 아하. 설기현 선수, 예. 이천수 선수. 아 이미 네. 졌네요 아이돌 팀에. 세 명이 왔고 네네. 지금 네. 경기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팅 멤버로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요 현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오늘 경기를 뛰어도 됐는지.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그러면 게임이 불공정한 건 아닌가요? 아 어차피 뭐 축제니까요. 네네. 네. 사실 저희가 룰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축구 오늘 지켜가지만 네. 아주 기쁜 축제답게 멀리서 또 이렇게 설기현이 가까이 오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 반가워요 설기현 선수. 또 저희 전 국가대표의 이 반가운 얼굴들을 이 그라운드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또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네. 자 우리 라인업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예. 우리 FC 맨 아이돌 선수팀 백넘버 9번 김현중 선수고요. 그리고 7번 이완 선수 나오셨습니다. 이완 선수 우리 김태희 씨의 동생이죠.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누나 있었으면 하는 자, 바람을 가져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포메이션이 네네. 3, 2, 2, 3 이런 포메이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라인업 바로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10번 이기강 선수 공격을 맡았어요. 23번 서지석 선수, 35번 우자명 선수, 20번 심지환 선수, 99번 최용성 선수, 18번 강우 선수, 13번 곽용환 선수, 32번 윤두준 선수, 31번 노지훈 순서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윤두준 선수와 이기강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경기 운영을 해줄 수 있는데요. 네네. 자, 풋살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 네, 4-4-4의 포메이션인데요. 네네. 수비 라인엔 최영일 선수와 또 김남일 선수, 오른쪽엔 안효은 선수, 왼쪽에는 구상범 선수가 포진됐고요. 네네. 미드필드에는 이천수 선수와 설기현 선수가 포진됐네요. 자, 막강합니다. 최전방에는 이태호 선수와 최재성 국기위원. 네네. 자, 그리고 또 김학용 위원이 왼쪽 윙포드, 네. 이학종. 아, 네, 이학종 막강합니다. 선수가. 네, 오른쪽 윙포드에 포진됐습니다. 아, 거의 네. 뭐 레전드 팀입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는 박동석입니다. 아이고 저런 네. 한 골도 안 먹게 생겼네요. 네. 네네. 깜짝 좋습니다. 놀랐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킥오프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축구와 함께 뭐 많이 준비했네요. 예, 축구 6방. 그러니까요. 예, 뭐
예상대로 잘 나갔고요. 네, 네. 지금 환경 오염의 문제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설기현이 이제 서서히 슬렁슬렁. 윤두준 선수 비스트. 야, 윤두준 받았습니다. 윤두준 뭐 이기광 그다음에 또 뭐 구자명 이런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풀어 가야 되는데 네네. 일단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상대 선수가 네네. 워낙 거물급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옛 레전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천수 선수, 설기현 선수, 김남일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현역 선수랑 마찬가지. 지금 얼핏 전현 대표팀으로 그렇죠.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되지 않는다면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일단 저 하던 대로 네. 내가 지금 겨루고 있는 팀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FC맨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젊은 피죠. 예. 그러니까요. 젊은 선수들로 뭐 구성이 됐고 또 FC맨 선수들이 발을 많이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팀워크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FC맨에는 지금 최전방에 저 김현중, 네, 레서공인의 김현중 선수가 아 정말 잘생겼어요. 아 몸까지 아주 만들어가지고요. 네. 저도 다시 태어나면 김현중 선수처럼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가스엔 연기자죠. 아 대단합니다. 자,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실 최근에 몸풀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게임에 녹아드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경기 끝날 싶습니다. 때쯤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만든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이 팀이. 일단은 초반에 압박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예. 저녁 자리에 그 모임을 많이 갔죠. 그렇죠. 네,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네, 초반에는 괜찮습니다만 이제 후반전에 체력적인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저 전 국가대표 몇 명은 벌써 지쳤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몇 분 뵀는데 약간 술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예. 자,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 심판분들이 좀 특이하게도 이번에 모든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네. 제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아이돌 선수들 몸을 풀고 있는데 그들과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담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미 저들은 네. 아이돌 편입니다. 편파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네. 자, 일단은 저 경기가 됐는데 아, 일단 조심스러워요, 양 팀이. 네. 네. 현재 분위기는. 오히려 FC맨 선수들도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기 괜찮아요. 좋은데요. 네, 서지석 선수가 빠르거든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번트되고 2루타 치는 선수예요. 우리 양팀이거든요. 아, 굉장합니다. 네. 네. 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서지석 선수를 톱에 놓고요. 그렇죠. 자, 9번의 김현중 선수. 꼽니다. 꼽니다라고 얘기는 됩니다. 그럼요. 됩니다. 다 됩니다. 오늘 즐기는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뭐 일단은 이 참 잘생기고 건강한 우리 저 아이돌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아주 푸른 잔디밭에서 네.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좋네요. 아, 정말요. 아이들 축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축제 마당에 네. 또 전 국가대표 선수도 지금 찔러주는 포스도 하는데요. 좋은데요. 역시 네. 예리예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잘 컷했어요. 잘 컷했어요. 자, 길게. 길게 찔러주고요. 7번 선수 누구죠? 자, 이완 선수인데요. 네, 이완 선수. 이완 선수. 가만히 계십시오. 김현중 반수. 이완 선수. 열어둬야 됩니다. 아, 왼쪽이 비었어요. 왼쪽 비었어요. 왼쪽 찔러주시고. 살아있네요. 아,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잤어요! 다시 한번! 자, 살아났어요! 쌍추 한짤 차이로 비껴납니다! 아쉬워요! 자, 이완 선수의 오른쪽에서 돌파가 상당히 매서웠고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자, 마무리 윤두준의 슛까지. 네. 네. 처음으로 나온 유효 슈팅이죠. 자, 아이돌 스타 지금도 깔끔하게 역시 네, 서지석 선수의 내주는 패스 연결 마무리였는데 살짝이 나갔어요. 아쉽습니다. 자, 일단 저 기선은 슈팅으로 네. 제압을 했고요. 네네. 윤두준 선수였는데요. 지금 자, 일단 넘어갔습니다. 전 국가대표팀이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네. 예. 설기현, 이천순, 김남일 있어도요. 네네. 아주 가볍게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잘해주고 있는데요. 이천순 아직 공 한번 못 잡아봤고요. 그렇죠. 네. 예. 자, 설기현이 김남일에게 자 여전히 패스가 살아있네요. 네. 김남일 레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네. 김남일 선수 마찬가지 이천수 대단한 선수죠. 이천수 돼요. 이천수입니다. 뚫렸어요. 왼쪽 돌려고요. 오른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비었는데요. 자 이천수 이천수 자 아쉽습니다. 이천수 선수 역시 네. 네. 천재 이천수 천재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가볍게 왼쪽을 한번 흐트러 놨고요. 네. 예. 뭐 슛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 자, 코너킥이 연결이 됐죠. 아, 지금도 과감한 돌파 시도 자체는 좋았고요. 네, 수비수가 끝까지 취급을 해줬기 때문에 네. 잘 지금 선방을 해줬습니다. 네, 역습인데요. 선수 잘 패스 좋습니다. 자, 이완이에요. 자, 이완 선수. 자, 이완 좋아요. 이완 선수 움직임 좋은데요. 자, 이기강 선수 집중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좋은 시도였어요. 네. 일단 김현중이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수비 라인이 무너져 있는 지금 FC맨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역시 네, 아쉽습니다. 이거 업사이드 트랙을 네. 쓴 건가요? 저 수비와 이제 본인들 네, 본의 아니게 네, 어택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양 팀 선수들 다 체력 안배를 위해서 사실 지금은 눈치를 보고 천천히 달리고 있는 양상이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네. 전 국가대표팀의 체력을 좀 빨리 떨어뜨리려면 자패스가 많아야 돼요. 티키타카 아주 아이돌 선수들이 예. 축구 실력이 대단한데요. 잘해요. 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김다민이네요. 역시 김다민 선수. 자, 업사이드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김영준 네. 선수, 자, 서지덕 선수 공격 괜찮고요. 네. 이기광 선수, 윤두준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데요. 좋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이기광 선수. 자, 오른쪽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짧지만 빨라요. 까미. 네. 아쉽습니다. 까미가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중계하다가 갑자기 중계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네네네. 까미가 뭐예요? 아까미를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네. 이래야죠. 네, 아깝습니다. 네. 표준어 활용. 죄송합니다. JTBC의 스포츠 중계가 가능한 아나운서가 없기 때문에 예, 예능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네.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네.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예. 자, 일단은 중원 쪽에서 싸움이 네.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 왼쪽 좋은데요. 왼쪽 들렸어요. 제 가운데 좋아요. 9번 선수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김현중. 김현중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서지석 선수 잘 받았고요. 자, 점프볼 터치가 안 좋았어요. 아, 아쉽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네. 또 역습을 노립니다. 이태호 선수인데요. 이천수에게 한 번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천수 이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올라와서 찬스죠. 찬스네요. 네, 맞습니다. 이천수. 아쉽습니다. 선하의 이천수도 둘이 덤비니까 예, 돌아서질 못했어요. 지금도 강용환 선수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최세성 이현인데요. 최세성. 아, 저희 남양주 각 국회의원이신데요. 예. 저희 지역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뽑았어요. 지금 스텝 오버 예. 시저스도 아니고요. 아주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줬는데요. 개인기 화려한데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두 번이 좋았는데 세 번째 지치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과했습니다. 네. 다음은 하를 부르죠. 어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요. 아, 18번 선수. 강우 선수인데요. 우리가 엔트리를 방금 받아서 네. 지금 선수들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네. 자, 길게. 오, 잘 봤다. 길게. 자, 이완 선수 롱볼. 자, 이완 선수. 3번 선수 이완 선수 오늘 몸집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반대쪽에 자, 여기서 돌파가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왼쪽에 이기영 선수 비었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3대 1이 되도록 네, 너무 끌었어요. 네, 네. 지금 진공 전석이 김남일 선수가 또 예측을 잘해줬네요. 아, 청소 굉장히 잘합니다. 네. 자, 일단은 역시 김남일이 지휘를 하고 있는 이 수비 쪽이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영일 선수와 센터백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은 좀 볼이 길었습니다. 최영일 선수도 저 예전에 그 대표팀 당시에 네. 정말 듬직한 그렇죠. 아, 멋진 수비수 아니었습니까? 네. 김남일 뭐 94년 미국 네.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까지 네. 했던 아주 베테랑 수비수입니다. 그때 미국 월드컵 때 제가 또 가서 직접 봤거든요. 저 일본의 그 미우라가요. 네. 꼼짝 못했죠. 미우라. 미우라 정말 네. 미워요. 그럼요. 네. 지금도 현역 선수 생활하고 있는데요. 최영일 선수 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팬분들이 전부 아이돌만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 국가대표팀에게 좀 위축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지금 TV를 보고 있는 저 우리 사모님들. 네, 어머니, 아버님들은 네. 우리 저 대표님. 자, 이천수요. 이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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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우리 그거 들어갔어요. 그물을 뚫어버렸어요. 그물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그물을 뚫었어요. 네. 그물이 약합니다. 네, 이천수 선수. 첫 골을 역시 축구 천재 이천수가 만들어주면서. 네. 근데 골을 넣고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아이돌하고 경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요. 자, 지금도 네. 잘 접었고요. 노지훈 공포를 완전히 무너뜨린 슈퍼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노지훈 선수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말이죠. 네, 그렇게까지 흥분할 골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만 흥분했어요. 아무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인, 해설위원이 역시 이 샤우팅 중계로는 네. 1등이에요. 최고입니다. 1등이에요. 예. 아, 노지훈 골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어요. 아, 이 노지훈 골프가 네. 지난번에 네. 네. 타방송에서 했던 그 풋살 대회에서 네. 거의 저 수비수로서는 저 MVP감이었어요. 김승규 선수와 네. 윤석영 선수와 같이 골을 짰습니다. 어, 진짜 네. 현역 선수 출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 이완인데요. 아, 이완 선수. 지금 네. 자, 이 저 FC 매너 이완이 굉장히 좋아요. 오른쪽을 잘 써야 돼요. 자, 주장으로서 역할을 네. 잘해주고 있는데요. 야, 자, 김현중이 되었기 좋습니다. 우리 아이돌 선수들 한 골을 먹었지만 기가 전혀 죽지 않아요. 네, 기가 살아있습니다. 김현중 선수 있잖아요.
않습니까? 네네. 헛발이에요. 아, 김현중은 지금 저 우측보다는 그냥 가운데에 있는 게 그렇죠.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확 드네요. 자, 공간을 지배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탈하려고 보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빛납니다. 자, 역시 네, 그래도 아무래도 패스가 정확한 우리 저 대표팀이 널찍널찍 크게 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니까 저 아이돌들이 지쳐요. 갖고 노네요. 이거 농락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돼요. 아, 나 진짜 축구 잘 보네요. 그러니까요. 전문 해설가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즐겁습니다. 그럼 좀 하다 보니까 저랑 이상윤 씨랑 좀 바뀌고 있어요. 자, 예. 구자명 선수가 예. 보이질 않다는 것은 예. 그 FM 선수들이 조금 자, 어이! 너무 길어요. 지금 네. 이제 끌어요. 자, 오, 지금 잘 끌어주는데요. 유기강 선수. 자,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자, 지금 저 우리 저 대표팀들은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봤는데 그냥 돕고 나왔어요. 네. 네. 경험이죠. 그렇죠. 여러 번을 극복을 해야 돼요, FC맨이. 극복해야 네.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극복하면 단단해집니다. 자. 옵사이드인데요. 네, 옵사이드가 많이 나오네요. 자, 선수들이 많이 뛰고 지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체력이 다 됐어요. 그렇죠. 뛰지 못합니다. 네. 네. 아, 옵사이드가 양 팀이 골고루 나왔는데 한쪽은 지능적이고 그렇죠. 한쪽은 어쩌다가 나온 본의 아니게 예. 네네. 지쳐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옵사이드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구상범 선수로 완벽하게 농락시키고 있는 이완 선수인데요. 자, 오른 왼쪽 라인에 그 전 국가대표 저쪽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구상범 상공이 별명이 상공입니다. 자, 뭐 워낙에 또 친하게 지냈던 네. 우리 이상현 저 예전에 같이 다 뛰었습니다. 네, 그랬던 아, 선수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뛰면 끝납니다. 아, 오호, 그래서 이상현 위원님 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뛰시죠 언제? 뛰고 싶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네. 네네. 네, 저 이상현 씨 저 축구할 때도 네네. 저 굉장히 팬이었어요. 아, 정말요. 대표팀의 우측날개. 아, 라이트맨 이병신 씨하고 한번 컴비 플레이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좌측에 멀리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두 팀의 경기가 박진감 넘치죠. 자, 네. 지금 저 어슬렁어슬렁 올라가요. 네. 지금 대표팀은 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공격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연결인데요. 아. 네, 잘랐고요. 아이돌 선수들 생각보다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한참 밀릴 줄 알았는데 말이죠. 1대0으로 네. 자, 이제 설기현 또 가운데서 만들어 봐야죠. 네, 좋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왼쪽이 비어 있어요. 반대쪽이. 자, 왼손바퀴 이태호. 자, 이태호. 시졌어. 좋습니다. 주고 들어가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천수요. 자, 이천수 선수. 아, 선배들께 양보하나요? 좋습니다. 아, 오른쪽. 야, 이태호 선수도 참 맞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네. 확실히 저 몸집이 많이 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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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선수. 아, 갈색 고랑이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 재치 덩어리. 네. 네 센터포워드 뭐 대박이었죠. 그렇죠. 전부 다는 조금 잘 찼습니다만 아. 화려한 개인기.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한쪽 눈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외눈박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네. 그런데도 그렇게 잘했어요. 김은중 선수처럼. 네. 어, 그러시군요. 자. 한번 또 한번 저 자 빈공간 노리나요? 자 뒤쪽을 아, 열심히 뜁니다 김현중. 네. 네. 하지만 최용일 선수와 또 뭐 김남일 선수가 예. 워낙 잘 지금 거의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다루듯 그렇죠. 예. 아이다루듯 둘이서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철벽습입니다. 아, 뭐 저러다가 지치는데 그래도 김현중 선수가 열심히 뛰어주니까 참 보기 좋네요. 다시 한번 이태호 선수 왼쪽 찔러줍니다. 업사이드. 이태호와 이천수 좀 계속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고 그냥 안 뛰면 업사이드네요. 네. 안 뛰면 돼요. 최재성 의원과 김학규 의원님 말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자, 서로 사인이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전 대표팀 벌써 체력저하가 보이기 시작해서 네. 대거 선수 교체가 예상됩니다. 김남일 이천수 설견 나옵니다. 김용세 신태용 유동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네. 와일드카드 신의 인진 다 나옵니다. 네. 와일드카드 석장 빼고 네. 예. 야, 누가 봐도 예. 네. 자, 일단 세 선수를 먼저 빼고 김용세 네. 선수, 유동춘 선수, 네. 신태용 선수 들어갑니다. 선수. 아, 네. 젊은 피예요. 네. 신태용 그렇습니다. 선수. 김용세, 꺽다리 김용세, 네네. 유동춘. 네. 아, 김용세 선수도 진짜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자, 어쨌든 자 레전드의 우리 저 대표팀들. 일단 또 지금 막 들어갔기 때문에 김용세 선수 열심히 뜁니다. 네. 1984년, 1989년서부터 국가대표 네. 센터포드 출신이죠. 그렇군요. 1m90이 넘는 최장신의 지금 저 약간 좀 시원해진 이마 때문에 네. 제일 찾긴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눈에 보입니다. 32번. 이것도 가장 키가 커요. 네.
무스렁무스. 약간 크라우치 느낌 있습니다. 독일 선수. 네네. 피터 크라우치. 어, 비겐 스몰. 최재성 위원과 오늘 센터 포드에 지금 포진됐네요. 자 신태영 치고 들어가는데요. 네. 들어오자마자 활발한 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태영 선수 오른쪽 찔러주고요. 좋아요. 야 하나 들어갑니다. 크로스 올려주나 크로스 반대쪽인데요. 자 김영자 자 찼어요. 선수 머리에서 공이 미끄러졌어요. 반칙했어요. 네. 자 모처럼 네. 이학정 선수가 볼을 잡고 진태용 선수가 오버래핑을 치다 꼭 크로스까지 만들었는데요. 아. 네, 김영세 선수가 떨궈지는 데까지 진태용이 네. 아, 이번에 지금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들어갔고 지금 네네. 기회를 살려줬거든요. 네. 잘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진태용 감독 뭐 성남 미라의 레전드죠. 그렇죠. 저하고도 같이 한솥밥을 먹었고요. 요즘은 저하고 한솥밥 먹고 있습니다. 아, 저도 밥 먹고 싶네요. 우리 야구팀인데요. 아, 잘 안 나와요. 아, 네. 용기 유니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떤 네. 두 팀이나 말하게 두 팀인데요. 두 팀 중에 한 팀인 줄 말이죠. 자, 신태용 감독의 크로스, 김명수 감독의 두 명이 교체해서 들어간 선수들이 몸을 던지면서 예. 만들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저 어떤 작전이 좀 필요할까요? 저 이상민 위원님. 자, 아무래도 FC 맨 선수들이 지금 예. 초반보다는 기가 눌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좌우 측면에 있는 이완 선수라든지 또 선수적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네. 분명히 경기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기광 선수 그렇죠. 빠른데. 네, 이기광 선수, 윤두준 선수, 네. 구자명 선수가 좀 살아나죠. 이제 빠른 선수들이 좀 빨리 뛰어줘야 되는데. 혼자 김영준만 빨리 뛰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바쁜 김현준 선수가 제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 뭔가 좀 만들려고 지금 네. 굉장히 네.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젊은 패기로서 그렇죠. 자, 무자비하게 네. 공격할 때 공격하고 네. 까감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나 오프사이드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저 당해봐라 하고 한번 형님들 해보시죠. 그렇죠. 따라와 보십시오. 네. 이렇게 좀 밀어붙여야 돼요. 아, 지금 박정환 감독. 허정부 부회장까지 다 오셨어요. 네.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정말 대단한 정말 별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레전드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오늘 이 경기도 또한 네. 전설이 되길 바랍니다. 네. 2013년 아시아 유소년 축구 축제 네네. 자, 전 국가대표들과 아이돌 네. 네, 이 경기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축제가 어떠한 좀 축구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좀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기장 안에서 또 승부가 또 승부니까요. 그렇죠. 자, 이 여정 선수 이슬이 있어요. 아. 네. 어, 서지 선수. 잘라줬고요. 김영수 선수. 어, 이거 허세 보이네요, 그냥. 어느새 자. 지금 저 미드필드까지 왔어요. 공들을 네. 전체적으로 누르고 있어요. 업사이드. 적극적인 몸싸움도 사리지 않고요. 자, 다리가 깊이 들어갔는데 업사이드가 먼저였네요. 네, 업사이드. 네. 자, 역시 저 아무래도 운동을 꾸준히 안 했다고 해도 네. 그 DNA 자체가 그라운드 들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예. 생성되고 활동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 김용수 선수의 볼에 대한 집중력인데요. 네. 자, 35대 구자명 선수를 빼줬어요. 축구 선수 출신 구자명 선수가 네. 빠지네요. 합쳐있습니다. 네. 경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있는 네. FC맨인데요. 그렇습니다. 과연 경기의 변화가 보여야 될 텐데요. 네, 이게 걱정입니다. 네. 자, FC맨도 추가 따라가는 득점이 나와야 돼요. 네. 자, 김영세 가운데 좋아요. 아 좋습니다. 날카로워요. 자, 패스가 반대쪽. 살아있네요. 송곳이에요. 자 깊이 가운데 쪽 김영세 선수 몸싸움 좋고요. 그리고 이태호 선수 맞나요? 최재성인데요. 네 최재성 네. 의원님이시군요. 아니 이태호 선수고요. 네. 자 최재성 아 좋아요. 개인 기술은 좋습니다만 나갔어요. 네 보니까 쓸데없이 화려합니다. 네 불필요한 그 화려한 스킬이 네.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움직이는 메시예요. 예. 네. 자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핸들 아닌가요? 손 맞았는데 잘라냈어요. 네. 아 역시 잔디에 걸릴 뻔했고요. 네. 자 좋습니다. 괜찮아요. 움직임 좋다. 이학종인데요. 여정수 아 잘렸습니다. 최재성 의원을 보고 던졌는데 이게. 예.
잘라냈고요. 자, 이기강 선수. 아, 지금 선진욱 선수 잘못했어요. 역습이에요. 자, 집중하게 만들어야 정말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말 같아요. 자, 정말 네. 달리는 모습이 화려합니다. 선수석이 뒷공 아니야. 스루 패스 받아주는 선수가 좋아요.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네. 수비 라인이 많진 않지만 읽고 있어요. 그럼요. 푸치 M 선수의 공격의 루트를 차단하고 있다. 아, 구자명 선수가 아, 오늘 실력이 컨디션 좀 좋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빠진 감이 그렇죠. 있지 않나요? 김영두 선수, 이완 선수의 원투 패스인데 자, 자 됐어요. 지금 공간 뺐습니다. 뚫렸고요. 김학용이 돼요. 김영세 선수 들어오겠습니다. 아. 주력에서 예, 주력에서 좀 휘졌고요. 밀려요. 예. 자, 이강 선수 그렇죠. 볼 소유해줄 수 있고 실력 있는 선수거든요. 자, 화제 쪽에 짧았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FC맨. 자, 포맨인데요. 어, 잘했습니다. 자, 잘했대요. 자. 지금도 찔러지는 패스가 네. 환상적이었고요. 공하고 같이 골대 안으로 네. 들어갔어요. 우리 서지석. 네. 네. 아, 서지석 선수 살아있네요. 자, 모처럼 왼쪽에서 롱벨이 연결이 됐고 네. 서지석 선수가 골프가 나오는 곳을 진짜 보기고 마무리 멋졌습니다. 네. 아주 멋졌어요. 일단 왼쪽에서 야유가 짧았어요. 화면 다시 나오고 있죠. 자, 스비스 아, 흘린 공을 우리 서지석 선수가 네. 아, 좋습니다. 공하고 몸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자, 에프스를 떼한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아, 다시 봐도 통쾌해요. 야, 서지석. 네. 날아갈 수 있는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이 아이돌 선수들. 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 1대1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경기 분위기는 또 이제 FC맨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노려서 공격의 패턴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FC맨입니다. 자, 일단 FC맨은 오우치게 이완. 신태용 감독은, 아, 신태용 선수는요. 네네. 자기가 차고 자기가 넘어져요. 하체에 힘이 풀렸어요.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자, 네. 조금 전에 이제 한 골을 만회를 했듯이 FC맨은 좌측의 포메네저 용재 네. 그리고 우측의 이완 이거 괜찮네요. 오, 괜찮아요. 과연 우리 FC맨 팀이 탄력을 받아서 또 추가 골을 낼 것인가? 우리 전 국가대표팀이 분발을 네. 할 것인가? 신태용 선수 신태용 선수 움직이면 좋은데요. 네. 개발. 오늘 약간 구멍의 냄새가 네. 신태용 쪽에서 많이 나와요. 신태용 선수 개발 많이 합니다. 오른쪽을 노릴 필요가 있는 FC맨입니다. 네. 네. 일단 그럼 신태용을 제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일단 신태용 쪽을 한번 저 이완이나 용재 쪽에서 그렇죠. 자, 한번 저 노려볼 만 해요. 네, 서지석 잡았어요. 네, 다시 한번 침착하게 그렇죠. 아, 아쉽습니다. 자,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저 타겟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타겟이 골키퍼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또 신태용에게 갈 때 저 압축해 줘야 돼요. 네, 자, 네, 여기서 갑니다. 김현중과 아, 패스한다는 것이 헛발질을 했거든요. 신태용 감독 아쉽습니다. 네, 성남이라의 감독 또 성남이라의 7연패했을 때의 그 주역이거든요. 아, 그렇네. 네, 그렇군요. 살아있는 레전드. 자, 이학종 반대쪽 가운데 최재성 의원이 좀 약간 좀 한가하거든요. 네. 자, 유동준 선수 잡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최재성 의원에게 공을 안 주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네, 몇 번 줬다가 네. 네. 의미가 안 보이니까. 자, 올라옵니다. 자, 최재성인데요. 최재성! 좋았어요. 최재성 의원 좋았어요. 자, 요렇게 제 목소리가 들렸나요? 노지훈의 저 네. 노지훈의 자, 슈퍼 세이브. 여기 이제 JTBC에서 잘 안 맞네요. 하나, 둘, 셋 하면 네. 자, 노지훈 슈퍼 세이브. 아니. 잘 안 맞네요. 선생님 언젠가 맞겠죠. 네. 자, 어쨌든 아, 이번에 좋았어요. 자, 유동준 선수가 아, 잘 밀어줬고요. 정말 좋았는데요. 자, 김학용 의원이 잘 열어줬고요. 올려준 거. 네. 최재성 의원 좋았습니다. 노지훈 선수가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노지훈 선수의 선방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 세이브를 외쳤죠. 그게 그거군요. 네. 오늘 하나하나 배워가겠습니다. 슈퍼입니다. 아, 잘 막았어요. 익사이팅했어요. 아, 또 선수가 제외합니다. 흥분됩니다. 아,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아, 명수 제외 없이 안효 네. 선수, 구상범 선수, 이학종 선수 빼주고요. 아. 김성남, 김진호, 강성호 선수 들어가네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이죠. 아, 네. 혹시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자,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천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뭐 다 저 그저 뭐 코치직도 그 감독직도 다 그렇죠. 하셨던 네. 아, 대한민국 축구의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현역 감독님들이시죠. 네. 자, 이제 또 선수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FC맨은 뭐 많은 선수를 바꾸지는 않고 그렇죠. 네, 지금 있는 선수 가지고 좀 잘 풀어가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 잘 봤어요. 좋아요. 자, 김현중은 페이크였어요. 네. 예. 자, 김현중 선수가 많이 뛰긴 해요. 잘 뺏었어요. 이완 선수. 자, 지금 철저하게 김현중을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현중을 줄 것 같으면서 이완. 네. 또 용재 쪽으로 빠지고. 자, 뻘어놓은 움직임이 좋은 김현중 선수입니다. 아, 김현중 선수. 많이 뛰어요. 김영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저 전반전에 좀 뒤늦게 저 합류가 되면서. 네. 자, 잘 뛰어주고 있고요. 반대쪽 네, 넘어옵니다. 자, 각성호 선수. 바로 올라가고요. 한 번에 가자. 박성호 선수도 아,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고요. 네네. 전 KBS 지금 TV로도 해설위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 태클이 좀 깊었어요. 오, 네. 최용길 선수인데요. 네. 네. 몸이 살아있어요. 네. 네. 살아있네. 네. 네. 아직도 그 태클은 네.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몸도 뭐 현역 시절 못지않게 아주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최용길 선수입니다. 최용길 선수는 현역 때랑 거의 다를 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하고 지금 임페리얼이라는 모임에 같이 있는데요. 아, 임페리얼. 네. 양주죠. 술 마시는 양주 마시면서 축하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고품격의 네. 살아있는 최영일 선수입니다. 아, 저희 방송 간접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그걸 확인하고 좀 합시다. 네. 예. 같이. 좋습니다. 어, 왼쪽. 오, 잘했어. 잘했어. 최영세 형. 팀이었고요. 좋습니다. 김영세 선수. 완전 속였어요. 오, 김용세 선수 노래나죠. 내 꽃이 최장신 김용세 네. 선수 하나 해주네요. 박종환 감독 좋아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히든카드가 성공하면서 아, 역시 네. 박종환 감독 히든카드 성공했어요. 아, 이 공격수는 네. 살아있네요. 그러니까요. 김희선 네. 최재성 의원이 본의 아니게 패스를 했고요. 네. 네, 바로 최선수입니다. 아, 와, 좋습니다. 자, 노지훈 공격을 완전히 농락하는 네. 멋진 네. 마무리였습니다. 아, 반대쪽을 반대쪽으로 갈 줄 알았던 거죠. 네. 아, 노지훈 선수 완전 네. 속았어요. 아, 이러면서 이제 니어 포스트 가까운 네. 쪽. 아, 이러니까 전문가 같잖아요. 야, 네. 좋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잘 마무리해줬던 김용세 선수. 네. 야. 자, 아, 오늘 역시. 게임 재밌어지는데요. 다시 흐름은 전 국가대표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왼쪽 공으로 얼마 전에 만들었던 FC맨의 분위기로 가다가 네. 원리 선수 공 잡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리를 참 많이 찾았는데요. 원리가 여기 있었군요. 딱히 좋네요. 바로 앞에 있네요. 원리 드디어 찾았어요. 네. 원리를 찾아라. 네. 자, 어쨌든 아, 2대1로 다시 네, 전 국가대표팀이 역전을 시켜놓고요. 네. 자, 전후반 지금 30분 경기인데 네. 아직 더 30분이 꽤 길어 보입니다. 자, 이 축구는 정식이 90에서 120m입니다. 풋살간 아. 틀리죠. 그렇죠. 자, 지금도 이기광 선수와 왼쪽! 김학연 선수였고요. 김학연 의원! 자, 또 이제 골 냄새 맡고 김용세 선수가 지금 또 전방으로 또 들어갔고요. 아,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요. 직접! 좋았어요. 킥 좋았습니다. 아, 신태용 아, 선수가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슈팅을 때려줬네요. 오, 신태용 선수를 우리가 계속 구박했었는데 뭔가 네. 하나 보여주네요. 네. 네. 여기서 구박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아, 들리나요? 네. 자, 까가만 중구리 슈팅 괜찮죠? 자, 어디 볼까요? 오, 좋았어요. 네. 아, 발 살아있네요. 오른발. 네. 아, 그리고 또 노지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TV 중계에서 또, 또 오래간만에 또 뛰잖아요. 네. 아, 골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자, 지금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는 네. FC 맨인데요. 자, 이번에 누가 들어갔나요? 자, 17번에 자, 윤경식 선수가 들어왔어요. 아, 와, 모델이죠. 키가 굉장히 큰데요. 자, 슈퍼 모델이고요. 아, 슈퍼 모델. 네. 그리고 또 아주 연예인 축구팀에서도 네. 좋은 활력을 보여준 선수거든요. 아, 역시. 네. 아마 김용세 선수와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네. 이강이에요. 이강 선수 좋습니다. 자, 이강 선수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다릅니다. 네, 네. 보폭이 굉장히 좋고요. 오, 굉장히 좋은 윙어예요. 이야, 오늘 김용세 선수 한몫 단단히 합니다. 네. 네. 수비까지. 어, 좋습니다. 김용세 선수인데요. 뭐야, 김용세 선수. 수비까지 내려왔어요. 과연? 아, 잘했습니다. 들었고요. 자, 99번에. 좋은데요. 자, 재영성인데요. 잘했어요. 좋았어요. 올타임. 가운데. 자, 직접 이제. 이기영 선수. 이기영 선수. 자, 무회전 시키겠습니다. 무회전. 실전이 전혀 없었어요. 슛이 나왔어요. 아, 자, 역시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자, 비스토 이기가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네. 살아있어. 오, 아, 좋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FC맨이 이게 네. 원래 슈팅 하나로 분위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좋아요. 이기경의 롱슛. 아, 뭐 선방으로 네. 막아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멋진 슛이 나왔고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 너무 멋진 슈팅을 때려줬어요. 보여주겠죠? 네. 아직 보여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일단은 저, 예.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자, 멀쩡인데요. 네. 자, 김학용이요. 다시 한 번. 자, 김학용 의원. 김학용 선수. 자, 김학용, 예, 선수라고 네. 김학용이라 해야 돼요. 아, 의원이 아니고. 네. 자, 뭐 열심히 뛵니다. 아, 최재성, 김학용. 예. 아, 김학용이가 오늘 오후 왼쪽에서 크로스가 아주 살아있어요. 네, 좋아요. 네. 그쪽을 또 지금 자주 쓰고 있고. 아, 그렇죠. 김용세 선수 아, 가슴 드래핑 좋았고요. 김용세 선수는 지금 얼굴이 아주 시뻘게 졌어요. 지금 땀을 네. 2리터 흘렸어요. 땀 제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네. 공격, 수비. 네. 어,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아. 자, 역시 이 흐름을 또 주락펴락 하는 것 역시 네. 대표팀들이. 그렇죠. 예, 예. 우연미가 진짜 보입니다. 축구의 템포 조절이죠. 방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어, 역습이요. 4대3인데요. 아, 자, 우리 윤두준 선수 침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반이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전반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은요, 네. 전 국가대표팀이 2대1로 앞선 채로 끝나게 됐습니다. 네. 자, 아, 성지석 선수 열심히 뛰었고, 아, 동점골의 주인공이고요. 김용세 네. 선수, 네. 아, 땀 많이 흘리고 계시네요. 첫 스타팅은 네. 어, 뭐 최영일 선수, 김남일 선수가 아, 잘 뛰어서, 아, 네. 문화체육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네. 이제 잠시 후에 시축을 하실 네. 텐데요. 아, 시축을 전후가 사이에 합니까? 네, 네. 저희는 좀 약간 변칙적으로 그렇군요. 네. 스케줄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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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시축을 한다고 합니다. 2013년 아시아 유소년 축구 축제가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시축하기 전에 저희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 종합 스포츠파크입니다.